오늘 함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우리 성님이 한절씩 번갈아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보좌의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지각 병동을 일으킵시다. 아, 우리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이 복음적으로 재해석하면 우리 흑암 가득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바울 팀처럼 흑암 가득한 세상과 현장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또 복음으로 답을 주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란 것은 예수가 그리스심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현장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수 있는 것이고 현장에서 기존 신자에게. 또, 불신자에게는 정확한 답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귀신이 떠나가고 강한 자가 결박받거나 또 작정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전도할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지각 경동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현장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 있다면 이 현장의 변화는 사람의 지혜로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있었기,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비전으로 품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3인 1조와 3운동입니다. 우리 3운동이라는 것은 사트만 운동, 사천 망대 운동, 237 치유 운동을 말하는데 이 3운동을 할때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 있다면 현장의 변화는 사람의 지혜로운 말과 노력과 열심과 최선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영적 지각 병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말씀이 개인화 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영적 지각병동을 일으키는 그리스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우리 보좌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이번 여름대회 때 선포되었던 말씀의 흐름이 보좌의 은혜이면서 보좌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보좌의 힘과 이 보호자의 달란트와 보호자의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될때 제가 붙잡은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면 어느 날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망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3구 3의 기도를 집중하면서 제 안에서 늘 묵상되는 것이 있다면 성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또 우리에게 이 성삼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피조물이고 또 질그릇에 불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그 오후부터 갑자기 채 했는지 아무것도 할수 없게 막 어지러움이 와가지고요. 그것이 오늘 오전까지 또 되었는데, 그래서 계속 3구삼 기도에 집중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이 성삼의 하나님의 은혜와 보좌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오늘도 이 수요예배 나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면 그것이 시작이고 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제자에게는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보호자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악망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악망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주시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살리고 또 후대를 살리고 이삼칠 나라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보호자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호자의 힘을 누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어, 우리가 보호자의 힘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우리 40장 27절 말씀을 보면, 야고바, 어짜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상태 속에 있으면 보좌의 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와 있는 영적인 힘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 놓으시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상태이면서 낙심과 또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어떠한 영적인 상태 속에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고린도서 우리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상시에 불신앙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힘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믿음의 상태로 변화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것 속에 감사와 감격이 생길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불신앙에서 믿음의 상태로 변화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 목사인 저도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현장에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 속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님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속에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서 이 보호자의 힘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불신앙과 낙심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심 사역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천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악망한다는 것 속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내가 내게 배대에서준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라. 마지막에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새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과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보좌의 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가 글쓰는 참된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될때 보좌의 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나의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가 될때 보좌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힘이라고 해서 왜 힘이라고, 힘이라고 생각하면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을 많이 했을 때 생기는 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공돈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행복한 기쁨이 막 올라오는 그 힘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호자의 힘이란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믿어지고 보여지는 것이 보호자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안에서 오는 이 보호자의 힘이 없다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늘 속을 수밖에 없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보호자의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호자의 힘을 누리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복음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오늘 살면서 영적으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결국 창세기 3장의 사건처럼 아담과 하가 뱀에게 속아 넘어간 것처럼 사단에게 속게 되어지고 사단에게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사단에게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보호자의 힘을 누리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복음의 말씀이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되신 그리스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면서 이 방주되신 그리스를 붙잡지 않으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네피림 문화 속에 빠져서 타락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문화 속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이 세상 속에서 노아처럼 영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속에서 기도 수첩 말씀을 본다, 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정시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문화 속에 보호자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말씀이 최극기 3장 18절에 어린 양 대신 그리소시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이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있는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그리소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적인 노예가 되고 또 영적인 포로가 되고 영적인 속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노예가 됐다는 것은 사단에게 영적으로 묶여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보통 어디에 묶여있냐면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고 또 사람과 환경 속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포로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사단에게 빼앗겨서 본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론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이 영적인 속국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인데 그 영적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속국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출애급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오늘 나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언약 속에 보호자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보좌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말씀이 글로 쓰여졌고 문서처럼 보이지만 시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또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와 해답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계 선지자가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니까 그 마른 뼈가 살아가지고 큰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면 성전 문지막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전 문지방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강단의 말씀을 말하는데 강단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는 것은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흑암을 꺾고 사단을 꺾고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의 날선 어떤 건 봐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은 치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부분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은 해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 있는 갈등과 또 고민을 아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답을 얻으면 우리 앞에 있는 고민 속에 또 문제 앞에 동화되거나 도피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면서 인본주의를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치유와 해답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순간 보호자의 힘이 생기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힘은 기도 속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어짜요 우리가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반드시 믿고 누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믿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삼구삼의 기도를 하는 것이고 임만회를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는 언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를 악망하는 신앙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서 보호자의 힘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호자의 미션을 성취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보호자의 미션이란 것은 우리 세계 보고마 이삼칠나라 5총중족 보고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보좌자의 미션을 명령하시고 또 세계보고마에 그림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2, 3, 7나라 5총정적 보고마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복음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치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세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대인 넵노트들을 복음 안에서 잘 양육하면서 영적 서밋으로 또 기능 서밋으로 또 문화 서밋으로 세어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호자의 미션인 것입니다. 이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또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구에서는 우리 뭐 지역장과 사역자로, 기관에서는 우리 임원으로, 또 부서에서는 넴런트 교사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 지역장과 사역자는 지역 현장에서 말씀의 파수꾼으로, 또 기도의 파수꾼으로, 빛의 파수꾼의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 랩런트 교사들은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서 영적인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인 것입니다. 어, 제 자녀들이 유년, 또 초등, 성령국에 있습니다. 다 이국에 있죠. 저도 렘런트 사역을 뭐한 10년 정도 했었고 또 옆에서 렘런트 사역을 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 렘런트 위원회 교육자들이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탄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훈련을 시작해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말씀을 전해주고 미션을 주고 이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강단 말씀처럼 아 역대급으로 사역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 기간 때는 우리 세계의 랩런트 대에서부터 여름 수련회까지 우리 랩런트 위원회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손이 안 닿는 데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은 세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았기 때문에 보금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또 우리 지역자들과 또 사역자들과 조장분들도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 9월 우리 두째 주에 있을 교구 새 생명 초청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소통하면서 또 기획하고 또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하나, 그 현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보호자의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나의 것을 찾고 또한 내가 있는, 지금 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이란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역을 하면서도 늘 갈등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고 작은 일에도 시험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자의 미션이라는 것은 2, 3, 7나라 5충 중도 보고말을 말하는데 그 속에서 세 가지의 뜰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교 현장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가고 또 교회 속에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가고 또 현장 속에 기도와 치유의 뜰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세 가지의 뜰을 현장에 세워가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항상 이세 가지의 뜰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이란 것은 우리 이삼칠나라 보고마와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과 TCK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8월 8월달 우리 교육자 휴가 기간 때 필리핀 마카티 현장에 예비 캠프를 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포되었던 강단의 말씀이 제자 뒤모대였습니다. 이 제자 뒤모대라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마카티 현장에 갔는데 그 현장에 기다리고 있었던 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필리핀 랩런트들이었는데 그 필리핀 랩런트들을 제가 2018년도에 대학위원회를 성결 때 대학 랩런트들을 데리고 갔을 때 어, 봤던 랩런트들이었습니다. 지난 한 6년 동안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제 마음속에 이방인의 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어, 제가 어떻게 그 현장을 보게 되었냐면 바울이 제 2차 선교 캠프를 시작할 때 누스드라 지역으로 간 것이 제자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마카티로 6년 만에 다시 인도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필리핀 현지 제자들을 팀 사역하고 복음으로 잘 세우라고 보내셨다는 강단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주 전에는. 우리 각 대륙별로 발대식과 또 찬양대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대륙을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 대륙별 발대식을 하면서 또다시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인의 뜻을 우리의 마음 속에 생기도록 하시는 거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는 처음부터 아프리카를 해주세요라고 마음을 먹고 오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비뽑기를 딱할때 아프리카 나라를 뽑으신 분들의 표정을 보면 왜? 또 왜지? 또이 나라가 어디에 있지라는 그 속마음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 아프리카 발대식을 하면서 우리 장노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집사님들과 냅넨트들까지 아프리카야 대륙과 나라가 마음속에 담기는 시간이 되었다고 포럼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한 나라를 우리가 품을 수 없고 이방인의 뜻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월 달에는 우리 24일 날 다민족 페스티벌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다민족 위원회와 대학가 청년 그리고 정교인이 다 함께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에게 관심을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 페스티벌에 초청하는 캠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이방인의 뜻을 각인시키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보호자의 미션을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아이들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뜻이란 것은 냅런트 운동을 말하죠. 왜 냅런트 운동이 중요하냐면 이 시대에 미래이면서도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냅넌트들에게 올바른 사명을 전달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사명이란 것은 앞으로 교회 안에서 노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전도자의 동력자가 되고,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라는 사명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냅넌트들은 우리가 보호하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만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으로만 끝이 나면 나중에 다 커서는 무엇을 할지 모르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명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뜻을 세우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이 방송으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아, 맞다라고 생각한 것,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거의 뭐 청소년, 대학, 청년이 없죠.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뭐 어린이, 청소년, 대학, 청년들까지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 자꾸만 싸우고 갈등하니까 대학 청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교회 안에서 우리 저기 앞에 있는 그 모니터 TV가 필요하다면 어떤 장로님이 삼성 TV를 어 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되는 장로님이 갑자기 뭐라 말냐면 왜 삼성 TV를 샀냐? LG TV를 사야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만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드림홀에 있는 의자가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빨간색이 아니라, 왜 이것을 빨간색으로 하냐? 파란색으로 해야지. 그러면서 자꾸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정말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만 싸우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청소년들이 교회의 수준이 너무 낮다.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만 하나가 되어도 대학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중직자분들이 원리스 되어지는 것들이 아이들의 뜻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갈등하거나 싸우지 않고 원리스를 이루는 그 자체가 넵런트의 뜻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랩런트 운동인 것입니다. 이렇게 랩런트의 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리스를 이루어서 랩런트 운동을 하기 원하시고 또 랩런트에게 교회를 세우는 올바른 사명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속에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치유의 뜰, 치유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 지금의 시대는 정신병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중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명상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다 통틀어서 말하면,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내필임 시대인 것입니다. 어떤 외국인이, 우리는 밤이 안전해서 우리 한국을 찾아온다. 이러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외국인의뭐 했냐면, 이제 우리는 낮, 낮 시간이 무섭다. 낮에 자꾸만 그 묻지만 뭐 살인이 일어나니까 밤은 안전할 줄 보지만 낮이 무더, 무섭다라고 전해줬답니다. 그처럼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 있는 시대인 것이죠. 이런 네피림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오직 그리스밖에 없는 것입니다. 3주 전에 우리 교구 전도사님을 통해서 어느 세 가족이 어, 계시는데 지금 자살 충동이 너무나도 심해져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다고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살 충동이 일어난다는데 너무 급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일 예배 주일 3부 예배 마치고 이제 5층 명단 명담 교육자 명단실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분을 만나게 된 스토리를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난 3월에 교구에서는 연합 캠프를 이제 진행했는데 그 연합 캠프가 장결자를 찾으러 가는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전도사님이 주신 명단을 가지고 전화했다니 그분이 지금 그 집에 있지 않고 정신병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면회를 오라고 해가지고 안수 집사님과 우리 전도사님이 그 병원을 이제 찾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정신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신 것이죠. 근데 완전히 영적 문제 속에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명담시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자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셨는지 물어보니까, 영접반에 들어가셨는데, 이빨을 너무 심하게 가르셔가지고, 그 방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영접을 못하고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이제 다른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 복음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소를 듣지 못하도록 귀신이 참 장난을 치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시고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고 고백을 하라고 말씀을 전해 줬습니다. 자살 충동이 올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때 강단의 말씀이 인생의 길이 막혔을 텐데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막 씻고 싶지 않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너무 집이 더럽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면서 모든 곳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그 고백이 한 2,000번 정도 하면 제가 그 집에 신방 가 있을 거라고. 그게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영적 문제가 오기 전에는 기자였다고 합니다. 기자라고 하면 뭐 사회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있죠. 근데 한순간에 영적 문제가 시작되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문제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현장에 치유의 망대를 세어가는 것이고 또 현장에 영적으로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남님들이 보호자의 미션이 2, 37나라 이 5총 종족 보고말을 붙잡고, 세계 현장에는 이방인의 뜻을 세우고, 교회 안에는 렘론트의 뜻을 세우고, 현장에는 치유의 뜻을 세우는 그리스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슴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때 분명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역을 한다고 느끼게 되면 그것만큼 또 외롭고 힘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옆에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는 그 동역자를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함께 사역을 할 수, 있, 함께 사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물건처럼 생각하고 소모품처럼 생각하면 그 사역은 절대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언의 모든 중지자들과 사역자들과 또 우리 랩너트 제자들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라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또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함께 가고 또 원리스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